맞으셨어요? 좀 어떠세요? 괜찮아요. 수고했어요. 한 박사님께도 인사 전해줘요. 예, 처방전 여기 올려놓고 네. 갈게요. 이 녀석이 엄마가 위경련으로 다 죽어간다는데도 끝내 와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은 안 했어? 이 나쁜 놈, 독한 놈, 어쩌면 이렇게 하는 짓이 지 아버지야? 어떻게 이렇게 클수록 지 아버지야? 바빠요? 그럼 잠깐 통화할 수 있죠? 아, 저기, 이사장님은요? 다행이다. 근데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? 아버지 호출인데. 아버지가 다음 달에 결혼하라고 하세요. 여보세요? 아, 좀 놀래서. 이제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빨리 결혼해야겠네. 경우 씨, 만약 미루고 싶으면 아니야 됐어. 그냥 하자. 그럼 찾아봐야지. 대신에 빨리는 못 가고 한 9시쯤 갈게. 박사님, 저 경우입니다. 엄마는 좀 어떠신가 해서요. 엄마는 괜찮아. 아침에 간호사가 가서 민건도 뽑았고 걱정 안 했는데. 입장품이야? 예. 네 엄마가 위경련으로 아파 죽는다고 해놨나 봐?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 보니까 다 나았는데요. 어떻게 엄마가 죽는다는데도 전화를 그딴 식으로 끊고 전화 한 통화가 없어. 너 어떻게 그렇게 갈수록 하는 짓이 네 아버지야? 그 얘기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말 아니에요? 이 불효막심한 놈. 너 그러다가 네 엄마가 죽었다고 하면 그땐 올래? 엄마 안 돌아가세요. 엄마가 어떤 분인데 고작 위경련 따위로 돌아가시겠어요? 너 그걸 지금 엄마 앞에서 말이라고 하는 거야? 엄마는 품위와 사회적 체면이 가장 중요하신 분 아니에요? 여기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 보거든요? 내가 엄마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한 말 그냥 한 말로 들으셨어요? 저 빈말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. 너 그 말 왜 안 할 자신 있어? 그러는 엄마는요? 엄마가 아들한테 엄마냐 여자냐를 두고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는 거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? 그러니까 끝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지? 예. 예, 저 경우입니다. 잘 지냈어요? 말씀 편하게 하세요. 고마워요. 그렇게 말해주고 어머니라고 불러줘서. 어머니 맞으시잖아요. 금이도 뵀다고 하던데. 네, 다 고경호 씨 덕분이에요. 금이가 아팠을 때 경호 씨가 날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. 고마워요.
오늘 찾아온 거는 혹시라도 결혼 준비하는데 내가 뭐 보탬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 해서. 결혼은 언제쯤 해요?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. 왜 아직? 혹시 해서 묻는 건데 금이 아팠던 거 때문에 집에서 반대해요? 예. 실은 엄마가 반대하세요. 금이 입양하라는 사실도 아세요?